네. 무슨 일 있어요?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와봤어요.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아, 네, 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서남부 피습 사건인가? 아, 네. 구영춘과 동일범이라 추측했지만 저희 수사팀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조 요청했습니다. 다른 보고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끔찍한 놈들이 끊임없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아, 얼른 들어와서 쉬세요. 몸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제가 송경희님을 오해했어요. 오해예요? 특진 앞두고 정수창 제가 잡은 거 아니라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했을 때 송경희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합니까? 그건 갑자기... 정수창은 윤 팀장님이 잡은 거라고.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그때 당시 스토킹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인기 많다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는 것도. 범인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 겁먹은 형사였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한테 들켰다는 건 참 부끄럽고 많이 힘들었고요. 글쎄요. 경찰도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공포의 순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그저 윤 팀장님이 다칠 뻔한 걸 막았을 뿐이고 검거는 윤 팀장님이 한 게 맞으니까요.